그럼 조선시대 신분제에 대해서는요, 저 내면에서는 불만이 있어도 조선사회의 신분제가 인욕해야 될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인욕하고 그 안에서 또 사랑을 추구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게 아니고 신분제를 즐겼다 그러면 좀덜 선비고, 진짜 선비라면 신분제의 한계도 알지만 시대적 한계 때문에 방편으로 수용해서 또 살았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. 왜냐? 조선시대만 신분제 있었던 게 아니에요. 전 세계에 신분제 있어요. 과거 4대 성인들 다 신분제 있을 때 활약했던 분들이고, 아예 출가를 하면은 신분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만, 사회생활 속에서 신분제 벗어난다는 건 쉬운 일은 또 아닙니다.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바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. 부처님은 정치에도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, 방외인을 선언하시니까 정치 권력에서도 봐준 거예요. 근데 선비들은 정치적 발언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. 들어가서 중생을 구제하자는 입장은 신분제를 수용하면서 또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활약한 선비들인지, 소시오패스 선비인지는 또 구분해 보셔야 되지만, 이해를 해 보실 때, 불변으로 옳은 게 있고, 시대마다 방편으로 취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. 그래도 그 예전 선비들 행적 뒤져보시면요, 우리가 아는 큰 선비들은 보면, 다, 태계 선생 같은 분들 며느리 제가 도와서, 당시 분위기, 제가 반대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다 제가 시켜주고,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 많아요. 그러니까, 그 안에서 참, 그러니까 또그 주어진 틀 안에서 양심 구현하려고 또 노력했구나 하는 거 아실 거예요. 어디나 찜찜한 건 찜찜하거든요. 그 로마 때 철학자 에픽테투스 글 보면요. 어떤 사람이 노예한테, 로마 시대니까 노예한테 함부로 구니까 누구도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 없다. 네가 당해서 싫은 거는 그 사람한테도 하지 마라.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. 로마법만 알지 말고 하늘의 법을 알아라. 이렇게 얘기한. 그런 노예제 사회에서도 보편적 양심은 있다니까요. 있는데, 그런데 그분도 결국 살 때는 노예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잖아요. 그 시대를 살려면. 지금 우리 시대는 잘 사는 것 같죠? 나중에 보면 그럴 거예요. 그 시대는 세상에 사람을 그렇게 막 취급했대. 물건 취급하고, 짐짝 취급하고, 기계 취급했대. 지금 우리가요, 100년 전만 들여다봐도 깜짝 놀랍니다. 사람을, 노동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대접했을까? 지금은 좀 많이 나을까요? 나중에 더 나아진 사회에서 보면 또 다를걸요? 근데 지금 다들 수용하고 살고 계시죠? 어쩔 수 없지, 뭐, 흙수저는. 자, 이게 벌써 지금, 이게 나중에 보면요. 다 공범이에요. 다 똑같아 보여요. 그러니까 찜찜한 부분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. 사실은. 내가 못 바꾸면 수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용하고 방편을 쓰고 계세요. 지금 여러분들 자체가. 보편적으로 그걸 옳은 거 없냐? 있어요.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. 지금도 누군가한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면 안 돼요. 이 많은 제약 조건이 있더라도 그 제약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더 자명한 거, 덜 찜찜한 거를 취해서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는 어느 시대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. 그 시대의 한계는 있어요. 왜냐?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, 살아본 이런 경험 외에는 여러분 상상도 안 돼요. 다른 삶의 경험이라는 건. 벌써 이게 제약이에요. 다른 식의 삶은 상상을 못 한다니까요. 그러면서 과거 인물들한테는 왜 그렇게 초월적으로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부질없는 얘기고, 역사를 관통해서도 그런데 보편적으로 옳다고 인정되었던 진리가 있어요. 너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주고, 너가 당하기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. 이거 싫어할 존재가 없습니다. 역사고 뭐고 모르는 이 동물들한테 해도 이건 좋아해요. 아는 건 알자고요. 정확히 지켜야 할건 지키고, 이 시대의 한계상 찜찜함에도 내가 어떻게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실존적 모습도 인정하자 이거죠. 그렇다고 불변한 양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. 또 모든 선비들이 양심 성찰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요. 그중 잘한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찾아서 그런 분들을 더 기려주는 게 맞겠죠. 못했던 분들은 비판도 냉정하게 하고요.